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 성어 익히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문 수업 자료 5번이 되겠네요. 53번 보시겠습니다. 사, 상, 누, 각, 모래, 사, 위, 상, 다락, 누, 누각, 각. 여기 누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볼 수 있는 팔각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모래 위에다 누각을 세운다. 속뜻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오래 견디지 못하는 것을 두고 사상누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4번 보시겠습니다. 사, 필, 귀, 정. 일, 사. 반드시 필, 돌아갈 귀, 발을 정. 이 돌아갈 귀자는 돌아올 귀자로도 쓰이고 돌아갈 귀자로도 쓰입니다. 해석을 해보시면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감 또는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속뜻은 처음에는 잘못 뛰어도 모든 일은 바른 길로 돌아감을 사필귀정이라고 하죠. 55번 보시겠습니다. 삼인성호 석삼 사람인 이불성 호랑이 호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라는 말로 근거 없는 말을 한 사람이 말하고 또 한 사람이 말하고 세 번째 사람이 말하면 진짠가 라고 고지 듣게 되죠. 속뜻은 근거 없는 말도 여럿이 하게 되면 믿게 된다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56번 보시겠습니다. 수, 불, 석, 권. 손수, 아니, 불, 풀, 석, 채권자지요, 여기서는요. 손에서 책을 풀어놓지 않는다. 즉,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라는 말로 늘 책을 읽는 모습을, 다시 말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수, 불, 석, 권. 이렇게 읽습니다. 다음 57번 보겠습니다. 수, 적, 천, 석. 물, 수, 물방울, 적. 뚫을, 천. 돌, 석. 여기 돌, 석 자는 바위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방울이, 즉, 작지요. 작은 물방울이라 하더라도 바위를 뚫는다. 이런 말로 속뜻은 작은 노력이라도 끊임없이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쓸 때 수적, 천석 어떤 단어에서는 수적, 석천이라고 쓴 것도 있습니다. 58번 보시겠습니다. 순, 망, 치, 한. 순자는 입술 순자죠. 망은 망할 망, 없어질 망. 이, 치. 한은 찰한 또는 실일한.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실이다, 이가 차갑다. 라는 말로 이해관계가 서로 밀접한 사이에서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운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두고 순망치한이라고 합니다. 여기 쓰인 운전이라는 말은 완전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편안하게 다른 한쪽도 편안하기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59번 보시겠습니다. 10, 시, 1, 반. 시자는 숟가락, 시,
반은 밥 반자지요. 그래서 열 숟가락이면 하나의 밥그릇이 된다. 한 밥그릇에 밥이 채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속뜻은 여럿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쯤은 도와주기가 쉽다라는 말을 십시일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0번 보겠습니다. 안하무인 눈 안자고 아래하 없을무 인자는 다른 사람 인자입니다. 남 인자입니다. 눈 아래에 남이 없다. 눈 아래에 다른 사람이 없다. 라는 말로 속뜻은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고 깐볼 때 안하무인 격 우리 속된 말로 내 눈에는 보이는 게 없냐? 이렇게 말할 때 안하무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61번 보시겠습니다. 어, 이, 아, 이 어조사 어, 달을 이 언덕 아 달을 이 그래서 어 다르고 아 다르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어조사 어자와 언덕 아자는 별 뜻은 없습니다. 우리 발음상 어, 아 이렇게 구분해 온 것 뿐입니다. 속뜻은 같은 말이라도 표현에 따라 상대가 받아들인 기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쓰일 때 야 어 다르고 아 다른 법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62번 보겠습니다. 언행일치 말할 언 행할 행 치자는 이룰 치자입니다. 여기 행은 행동 행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말과 행실을 일치시켜라. 세상에 제일 어려운 공부가 언행일치 공부가 아닐까요?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때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같이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속뜻은 말과 그에 따른 행동이 같다라고 쓰입니다. 63번 보겠습니다. 역지사지 역자는 바꿀 역, 바뀔 역 지자는 땅지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처지지 또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죠. 사는 생각사, 지는 그것, 그곳, 그 사람, 지시사로 쓰인 겁니다. 해석을 해보면 처지를 바꾸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그래서 속뜻은 남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것을 두고 역지사지라고 하죠. 64번 보시겠습니다. 오리무중 여기 쓰인 오는 다섯 오, 리자는 거리를 재는 단위입니다. 보통 십리를 우리는 4km를 십리라고 합니다. 무는 안개 무, 중은 속중 그런 뜻입니다. 내 앞에 오리나 디는 거리가 안개 속에 있다. 안개가 짙게 낀 어느 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경우를 두고 오리무중 속뜻은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을 두고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5번 보겠습니다. 나오 호비 석삼 자척
오비삼척, 내 코가 석자다 라고 말하죠. 여기 쓰인 자척자는 30.3cm를 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척의 10분의 1은 치촌에서 촌입니다. 우리 촌수를 따진다 할 때 촌자가 이 척의 10분의 1입니다. 척은 30.3cm라 하면 한 치는 3cm 정도 되는 거죠. 3cm 정도 되는 겁니다. 오비삼척이라는 말은 자기 사정이 급하여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을 두고 오비삼척이다. 내 코가 석자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66번 보겠습니다. 온고지신. 여기 온자는 익힐 온자입니다. 고는 옛고, 알지, 새신. 옛것을 익혀서 자기가 확실히 알고 난 뒤에 새로운 것을 하나씩 알아나간다 라는 뜻입니다. 속뜻은 과거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된 후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제대로 된 알미 될 수 있음을 나타낼 때 온고지신이라고 하죠. 67번은 주로 공무원 시험이나 모든 시험에서 도급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좋아할 요로 읽습니다. 요, 산, 요, 수.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라는 해석이죠. 그래서 산수의 경치를 즐기는 삶, 그것을 두고 요산, 요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낙산, 낙수라고 읽으면 틀리는 겁니다. 68번 왈가 왈부. 여기 왈자는 뭐뭐라고 말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자는 가능할 가 또는 오를 가. 부는 그렇지 아니할 부 이렇게 해석합니다. 왈가는 옳다고 말하고 왈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라는 뜻으로 속뜻은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며 말다툼을 하는 걸 두고 왈가 왈부한다. 야 왈가 왈부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때 쓰는 성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 옆에 쓰기란에도 또박또박 바르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